자, 이번에는 먼저 엉덩이 길이를 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엉덩이 길이는 저기 18이었죠, 그죠? 그러면 18인 선을 먼저 엉덩이 길이부터 먼저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엉덩이 길이를 먼저 그려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슴 대각선을 그려 주세요. 이렇게 이쪽 편도 똑같이 앞판하고 똑같이 대각선을 그려 주시고, 직각선 찾아 주시고, 앞판도 직각선 찾아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앞 중심으로 1cm 들어가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은 1cm 되는 선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세요. 자, 뒷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이긴 한데, 뒷판은 자, 안쪽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3cm를 그려줍니다. 자, 여기가 3cm 들어갔어요. 앞판은 1cm 들어갔고, 뒷판은 3cm 들어가고, 그 선이 앞판은 엉덩이 길이 선에서 올라갔고요. 뒷판은 뒷중심 선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느냐면은 제가 좀 표시가 나기 쉽도록 이 라인을, 자, 이 선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꼭지점이 닿이도록 하신 다음,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얘가 더쑥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제가 축도로, 4분의 1 축도로 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사이즈로 패턴을 뜨게 되면은, 이 길이가 1에서 1.5 정도가 길어요. 그러면, 같은 길이가 나와지도록, 이 부분이 내려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1에서 1.5가 내려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 다시 이 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도록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뒷미리는 이렇게 자를 이용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요. 허리 라인을 그려주는데, 앞은, 자, 2cm를 깎아주세요. 이 허리 라인에서 앞은 2cm, 뒤는 3cm를 올려주고요. 자, 앞은 2cm 내리고, 뒤는 3cm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허리선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파자마 겸용 홈웨어 또는 외출용으로 입을 수 있는 통짜 바지를 제작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날씬하게 입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옆선을 박아주셔도 되는데요. 샘플은 이 선을 통째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집에서 입기 편하도록 미리를 이렇게 길게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디가 길게 입고 싶, 집에서 입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를 길게 입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바지 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미디가 긴게 싫다 하시는 분은 이 라인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게 허리선이에요, 이 선이. 지금. 자, 이 라인이 허리선이에요. 그런데 좀 짧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라인에서 고무줄 간격만큼 뭐 3에서 4cm 정도 고무줄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 분량만큼 내려서 이렇게 잘라서 그죠?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이 고무줄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 허리선에서 아래로 고무줄을 다른 경우가 예쁜 바지가 되는데 좀더 미디를 길게 해서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위쪽으로 벨트를 따로 만들어서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입은 샘플은 이 라인이 지금 허리선이죠, 그죠? 허리 라인에서 다시 벨트를 4cm 되는 벨트를 달아주어서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미디를 길게 집에서 입을 수 있도록 미디를 길게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외출용으로 입으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이 선에서 이 부분만큼 고무줄 부분만큼을 다시 깎아주셔서 허리 벨트를 아래로 잘라서 벨트를 달아주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완성선을 이렇게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지를 다 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입을 때는 뭐 그렇게 주머니가 필요가 없겠지만 밖으로 외출을 하신다 했을 때는 이 라인을 잘라주셔도 되고요. 또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주머니를 만드실 경우에는 자, 이 라인 있죠. 이 허리 라인에서 한5 내지 6cm 내려온 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 중심선 아까 그거죠. 원래 바지의 딱 반은 요 선인데 앞판으로 작게 이동을 했죠. 그죠? 1cm 이동을 해서 이제 앞판이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8cm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 부분에 한 5cm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주머니 크기는 2cm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cm가 되도록 그리고 길이는 14cm가 되도록. 자, 이렇게 주머니의 위치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실 분은 이렇게 주머니 위치를 패턴에 그려주시고요. 작업하실 때 이제 주머니를 여기 커팅을 하셔서 이쪽으로 주머니를 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샘플은 이 모양의 주머니죠. 그죠? 웰트 포켓 모양의 옆 주머니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주머니로 바지 앞 주머니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머니 하실 때는 옆선을 잘라 주셔야 되고요. 옆선을 통짜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머니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패턴을 오늘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패턴 안 하면 여러분들이 외출용으로도 가능하고 또 잠옷으로도 가능하고 홈웨어로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폼을 줄여서 레깅스 같은 걸로도 가능하게 작업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다용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패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